안녕하세요. 오늘은 충남 홍성군 홍보읍 상하리의 전원주택 단지의 토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봉산 아래 조성되어 전원마을로 자리 잡고 있는 곳인데요. 계략적인 경계 및 정보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보전관리지역의 임야 3개의 필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대지전환 예정 부분 두 필지, 전체 650제곱미터, 약 197평과 도로 사용 부분 520분의 33제곱미터, 약 157분의 10평으로 매매가는 1억 8천만 원입니다. 이제 화면으로 함께 보실까요? 작년 봄에 흐드러지던 용봉촌 도로가의 벚꽃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오겠죠. 지난 봄의 벚꽃길을 따라 물건지로 향합니다. 내포시로 향하는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용봉산 쪽으로 접어들면 만날 수 있는 조망 좋은 전원주택지입니다. 뒤편에 멋진 용봉산이 받쳐주고 있는 전원주택 단지에는 먼저 들어선 주택들과 아직 집이 들어서지 않은 나대지가 있습니다. 소개해드릴 토지 양 옆으로도 주택이 보이네요. 택지를 따라 조성된 길이 보입니다. 이웃 간의 정도 이 길을 따라 연결될 것입니다. 용봉산 자락 아래이므로 가볍게 등산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며 내포 신도시와도 가까워 생활 편의시설 및 교통 접근성도 좋네요. 시내버스 정류장은 도보로 3분 정도면 이용 가능하고 초등학교는 도보 10분, 읍사무소 충남도청 있는 내포 신도시는 차량 10분 내에 가능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내포 신도시에 있으며 의료원, 터미널, 홍성군청 등 홍성 시내도 모두 차량 10분 내외 거리입니다. 3월 14일에는 내포 신도시 인근 홍보읍 내덕리 일원에 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유치도 확정 발표했네요. 이와 관련하여 이주를 고민해야 하는 분들에게도 좋은 지역이 될 것입니다. 이제 지상에서 좀 더 가까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웃간을 연결하는 시멘트 포장길입니다. 택지 아래쪽으로는 소나무 숲이 우거져 있고 택지에는 주택보다 먼저 벙커 주차장이 자리 잡고 있군요. 주차장 계단을 통해 택지로 올라가 봅니다. 주차장 지붕 부분은 후에 건축하실 분이 물을 채워 연못이나 미니 풀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난간을 세웠습니다. 물론 자신의 편의에 맞게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좋겠지요. 길에서 보았던 전면의 소나무 숲이 좋습니다. 이웃한 집들도 보이네요. 주차장 옆 비탈길은 택지 조성을 위해 차들이 오가던 길입니다. 택지는 자연석으로 정원석 쌓기를 했습니다. 이 소나무는 집이 들어선 후 멋진 정원수로 자신을 뽐내겠지요. 석축과 잘 어우러진 돌계단은 주차장 뒤쪽 택지와 연결됩니다. 집이 앉을 자리에서 주변을 둘러보니 멋진 소나무 숲이 눈 아래로 펼쳐지고 화면에는 선명하지 않지만 나무 사이로 내포 신도시도 간간이 조망됩니다. 뒤편의 용봉산은
보강틀을 쌓아 토사 유입을 미리 차단했습니다. 양옆의 유탄집과 단차를 두어 측면 시야도 방해받지 않으며 건축하기 좋은 남양의 토지입니다. 인근의 축사는 멋진 환경이 충분히 상쇄할 만큼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도심에서 멀지 않으면서도 자연과 어우러지는 더할 나위 없이 멋진 매력을 품고 있는 이곳으로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